반갑습니다. 쩡아리 윤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새로운 취미인 자전거 타는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풍경은 이제 광안리 바닷가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해변에서는 밥 먹는 것도, 술 먹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. 밥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. 바닷가 끝에 이렇게 우회전할 때 항상 사람을 마주쳐서 깜짝깜짝 놀래고 합니다. 이 길은 그래도 딱 틀고 나면 자전거 길과 인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돼 있어서 좋고요.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왼쪽으로 트는 길이 나옵니다. 여기를 딱 틀면은 바로 그 마린시티의 아주 멋있는 아파트들이 정면에 보이고요. 약간 당황스러운 게 빨간색이 보행자고, 네, 그렇죠. 이제 가면은 지나가다 보면 바뀌어 있어요, 이렇게 반대로. 그리고 이제 이 길 끝에는 오른쪽 편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. 좀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에 이곳을 봤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돗자리 깔고 3355 모여서 이제 술을 먹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었습니다. 이제 그 수변공원을 지나고 나면 오른쪽으로는 산책로 데크가 약간 더 높은 단으로 위에 있고, 자전거 길은 이렇게 왼쪽에 낮은 쪽에 차길 바로 옆으로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오고요. 여기 왼쪽에 아파트들이 쭉 있죠. 이 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커피숍들이 있어요. 지금 이제 화면이 바뀌면 나오는데,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건물들이 커피숍과 빵집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몇 군데만 가봤는데 다 괜찮았어요. 그래서 이쪽에 뭐 항상 들어가려고 주차 공간 부족해가지고 막 차도 엉켜있고 이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다리는 수영교인데, 수영교를 이제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요.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 밑으로 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. 여기서 딱 마주치면은 진짜 좀 당황스럽거든요. 그리고 나올 때는 항상 눈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회전을 해야 되고, 또 내려오는 자전거랑 마주칠 수도 있고. 어쨌든 이쪽은 계속 오른쪽에 산책로가 있고 자전거 길은 왼쪽으로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올라오게 되면 밑에 산책로가 있고 가운데는 또 그 뭐라고 하죠, 인도가 있고 또 이쪽에 자전거 길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. 여기서 이제 이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진정한 수영강 강변 자전거 길이 됩니다. 오른쪽에 강이에요. 이거 낙동강은 아니고요, 수영강이에요. 수영강 강변으로 양쪽에 다 자전거 길이 있는데 저는 이쪽 길을 좀 더 선호합니다. 쭉 가면 이제 그 온천천 자전거 길하고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, 거기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고요. 언덕길을 올라가면 왼쪽 편에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속화도로가 있고요. 이정표에 서울이라고 써있죠. 뭐 이제 쭉 가면은 경부 고속도로랑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당연히 수영강이 흐르고 있고, 그 강 건너편 쪽에도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가는 길에는 오른쪽으로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온천천 자전거 길로 통하는 길입니다. 저는 이제 온천천은 잘 안 가고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는 이 길을 좀 더 선호합니다. 이 길 따라 쭉 가면 끝에 이제 쉼터가 나와요. 쉼터쯤 가면 여기도 약간 그 자전거가 엉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, 지금도 이제 건너편에 자전거가 오기 때문에 추월을 좀 기다렸다 하는 부분이고, 오른쪽에 쉼터가 보이죠. 그리고 쉼터 뒤에 보이는 거는 원동역이에요. 여기가 이제 원동 IC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, 이제 쭉쭉 가면 여기
이제 이 부분에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항상 타요. 그래서 이 제가 타는 자전거길에서 대략적인 풍경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